교감 남사고 예언서 승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승운론은 예수 재림, 미륵불 출현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승운론, 이김으로 이르는 말씀, 병사기 신유 당운, 병사가 일어나기에 신유가 마땅한 운이다. 2016년 17년이 되겠죠. 2016년 17년은 이미 지났는데, 이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무병접전 병사기, 없는 병사의 접전하는 병사가 일어난다. 이 촛불과 태극기 시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촛불과 촛불 시위가 있었죠. 인다사지 수레의 당운. 사람이 많이 죽어가는 수레가 마땅한 운이다. 수레면은 2018년에서 올해, 그리고 내년 해, 돼지해죠. 2019년이 됩니다. 이때는 혼백다사 인다사. 혼백이 많이 죽고 사람이 많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혼백이 많이 죽음은 이제 혼이나 영혼, 귀신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을, 그런 것은 다 꾸며낸 환상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고, 또 사람이 많이 죽는다는 것은 질병이나 어떤 계기로 인해서, 재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질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으면서 의통, 지금 의통으로 질병을 면역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의통으로다가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태울주를 의통으로 주문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질병으로부터 면역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막상 그 질병이 닥치면은 그때는 그때 가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해서 그 의통이 주문을 읊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혼백, 이제 그 혼백을 믿는, 죽은 혼을 믿는 제사 지내는 그런 것이 이제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미정 자축 당운. 개의 우두머리를 안이 정한 자축이 마땅한 운이다. 개의 우두머리가 안이 정해졌다고 하는데, 개의 우두머리가 누구일까요? 2020년에서 2021년입니다. 이때는 개의 우두머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현재는 개의 우두머리가 있으면은 이때는 그 개의 우두머리가 죽는다는 뜻이죠. 죽었다는 뜻입니다. 세인 불각 유미정. 세인들은 아니 깨닫는다. 유미정을. 이 유미정의 뜻은 큰 개의 우두머리. 큰 개의 우두머리를 이제 유미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미정의 뜻은 큰 개, 세상을 지금 폭력으로 다스리고 있는 그 개의 우두머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개의 우두머리가 2020년 안에 죽는다는 것이죠. 사가지 향묘 당운. 일의 오름을 아는 인묘가 마땅한 운이다. 2022년에서 23년. 이때는 이제 아리랑 동산의 역사를 이제 사람들이 알아보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사해 각지 사가지. 숨심의 삼수의 어미의 사람을 각각 아는 일이 옳은 알미다. 이 모든 종교에서는 두 분이 오신다고 돼 있는데, 불교에서는 쌍무릎불을 뜻하고 있고, 기독교에서는 두 증인,
또 증산 상제님 종파에서는 서신사명, 수호사명을 거듭고 있습니다. 서신사명은 서쪽에서 나는 그 위력, 프랑스에서 나는 위력 라헬을 뜻하는 것이고, 동방에서 나는 위력은 자하신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증인이 나서 이제 일을 옳은 일을 이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희 여화도 그림상인데 여기에도 이렇게 두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DNA 이중 나선을 뜻하는 것인데 한 줄기 DNA에서 낳은 복제 쌍둥이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별무리 6개가 있고 가운데 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라헬이 가지고 온 무한의 우주의 무한성에 대한 심보를 뜻하는 것이고 이쪽에 고구마처럼 생긴 이 도형은 별무리는 자아신선이 38휴전선에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 그 부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방의 미륵이 동서방으로 해서 이렇게 두 분이 출연을 하는 것입니다. 미륵이 한반도에서 두 분이 나는 것이 아니라 동서방으로 해서 나야지 이치가 맞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미륵의 출현, 모든 종교에서 오시란 분이 출현하는 것은 지구상의 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동서방으로 미륵이 출현을 해야지 맞는 것입니다. 성인 출진사당은 성인이 낳는 진사가 마땅한 운이다. 2012년에서 13년이 진사인데 이때 자신의 사명을 이제 깨닫고 자신의 사명 역사 할 일을 이제 꾸며서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마땅한 신인이 낳은 그 때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인 불인 성인 출 같은 사람 아닌 사람 성스러운 사람 난다.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닌 성스러운 사람이 난다. 이제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이제 그 사명을 완수하려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낙당 당 오미 당은 즐거운 집 집의 오미가 마땅한 운이다. 오미면은 2014년에서 15년인데, 2010년도에 자신의 사명을 알고 12년, 13년을 역사를 준비하고 14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단지 그 자신의 역사를 행함에 있어 2014년, 15년이 6개월 동안 했는데 성과는 의외로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실질적으로다가 집에서만 하는 역사가 되는 그런 판이었습니다. 10인 계승 락당당 10 아리랑 동산 사람은 모두가 다 이기는 즐거움의 집이다. 이 아리랑 동산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기는 서로가 살고 서로가 이기는 그런 즐거움의 이제 당을 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동산을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 위에 군림하고 누구를 지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기는 즐거움의 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백호당란 6년의 기, 신범은 마땅히 어지러운 육각의 해에 일어난다. 이 육각의 해라는 것은
아리랑 동산 부지가 위임될 때 방해하는 세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신범은 방해하는 세력이고, 이 육각의 해, 이제 아리랑 동산 부지를 위임받기 위해서 이제 나아갈 때, 그때 방해 세력도 같이 따라 나온다는 것입니다. 박활 장군 출세, 목사가 판문점에 살아서 장군의 운으로 난다. 세상에 죽음으로 가는 권세를 깨뜨려 부수려고 하늘이 아래를 바르게 38선 휘전선에서 극기 우세 인내승, 극기하고 또 세상을 인나여 이긴다. 죽음으로 가는 권세. 현재는 지금 사람이 죽죠. 그래서 이것을 사람이 이제 죽지 않게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이제 하는 하늘의 역사입니다. 길고 먼 없는 다음의 큰 영생의 복이다. 바로 무한 이제 영생의 이제 사람들이 죽지 않고 육신으로다가 죽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끔 하려고 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큰 영생의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류가 인류에 큰 영생의 복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황성, 금성, 왕, 궁성, 임금의 성, 비단성, 임금의 궁의 재성, 사심지 퇴보종, 숨심의 십승의 마을을 물러나 지켜 보호함으로 정한다. 이제 아리랑 동산이 설립이 되면 이제 그것을 보호하여 이제 지키는 그렇게 되는 것,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도탄 백성 증제, 칠한 수탄을 신성품으로 건져서 건넨다. 이제 서로가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수탄으로다가 폭력으로 서로가 살상을 하는 것을 이제 신성품으로 평화의 성품으로 건져서 이제 인류를 낙원 동산, 낙원으로다가 인도에 이제 이르는 것입니다. 낙원 세상으로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혈류 낙지 수고, 피 흘러 떨어지는 땅에서 손이 괴롭다. 용산 3월 진천, 용의 산, 38의 달, 벼락의 하늘이다. 이것이 바로 용의 산이고 38의 달입니다. 하늘에서 내려 이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이제 심볼입니다. 이 색깔이 여러 색이 있는데 이 색이 다른 색깔은 사람들은 서로가 다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김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가 평화를 이루려면 다른 색깔을 조화롭게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나만 옳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하며 서로가 조화를 이룰 때 이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볼은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조화의 상징입니다. 초도 사도 각사, 뛰어넘는 길의 선비, 홀로 깨닫는 선비, 수종 백토 서백 구문, 수염머리 쫓아라 흰 토끼는 서백, 라엘의 군문이다. 이 라엘의 바탕에서 낳은 한 줄기입니다. 라엘의 철학, 라엘의 가르침으로 나아서 이르는 라엘의 바탕에 근본 줄기가 있습니다.
성우 동방청님, 이른다 이지러진 동쪽 방을 푸른 목자가 자리랑 동산에 설립하는 것입니다. 욕식 청림도사, 바램으로 알고자 하라. 푸른 목자, 목자는 길 선비를, 목자의 길 선비를. 이 38선 자도의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 이 청림도사를 알고자 해야 합니다. 과연 이 청림도사가 펼치는 역사가 어떤 역사인가를 알아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계유 사각 방무수, 닭의 숨쉼의 뿔, 나라는 없는 권력이다. 이 아리랑 동산은 권력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등함 가운데 자신이 주가 되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자신의 용의를 누릴 수 있는 명령에 따르지 않는 명령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아리랑 동산엔 명령이 없습니다. 스스로가 자신의 거울을 감독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서중 유일 계일수 서쪽 중에 있는 한 마리의 닭은 하나의 머리다. 라엘은 서쪽 프랑스의 라엘은 하나의 머리다. 무수방도 없는 권력의 나라 도읍 아리랑 동산 세인 고대 구세 진주 세인들이 고대하던 구원할 세상의 참주 구세주이다. 정시 출현 불지 정시 출현을 아니한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일선 성태 사각휴 하나의 고음을 이루는 아이 배는 숨쉼의 뿔 이지러진 38선. 38선에 이제 남북의 경계에서 이제 생겨나는 이제 인류 구원의 방주입니다. 38 운기 진인 38선에 이르는 기운이 진인이다. 참사람이다. 이제 38선에다가 아리랑 동산을 지으는 설립하는 이 기운의 사람이 바로 진인이라는 것입니다. 38선에 이르는 운의 기운이 바로 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진사오생삼은 진사오에 낳는 38운 2012에서 14 이미 지났죠. 이때 이제 38의 역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 38선의 그 아리랑 동산 부지를 찾고 이때 다그 38의 역사를 알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삼성 1인 신명화 38이 성스러움 한 사람 신의 밝음이 되다. 사이 굴복 만방화 숨쉼으로 오랑캐 굴복시키고 만방의 나라들을 화하게 한다. 무만 방제 업창 오르만조 만방을 황제의 업을 창성케 하네. 생이 학이 불지고 살면서 능이 배우면서 능하지 않음의 앎의 연고이다. 군이 지지 손운, 군학에 능히 알고 가는 신선의 운이다. 유불도통 난 듯, 불교와
유교와 불교의 길을 통함은 어려운 어둠이고, 유불선 합 삼문통, 유불선을 합하여 삼팔운으로 통해야 한다. 유불선이 이제 다 나서서 이 삼팔아리랑 동산 역사를 해야 합니다. 유불선이 자신의 종교 교주가 자시 오셨다고 이렇게 주창하면서 나가면은 삼팔은 아주 쉽게 열리게 돼 있습니다. 유무지자 막론, 있고 없고를 아는 사람은 없다는 말씀론이다. 이 우주의 무한성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다가 이 우주가 지금 처음 어떻게 해서 생겨났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했는데, 우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주는 무한입니다. 생겨난 것도 아니고, 끝도 없이 우주의 무한입니다. 우주가 경계가 있다면 거기 궁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우리가 아는 경계가 없습니다. 무불자득, 아니이라고 스스로 얻습니다. 이제 로봇 컴퓨터가 100%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동이 이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물품들은 이제 값없이 그냥 다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월 천성군, 중심의 달, 하늘의 성스러운 임금, 춘말하초 분명, 봄의 말과 여름의 초를 나눔이 박다. 죄악타파 12중, 죄악을 타파하는 것이 바르지 않음 중에 홍도화고대, 붉은 복숭아꽃 힘들게 기다리네. 해도 지닌 정도 아닌 삼수에 어미의 사람의 섬, 참 사람의 나라, 길은 어짐이다. 아리랑 동산은 어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하 진주 정홍도, 자줏빛 아름다움 참주, 정은 붉은 목자가 나타납니다. 이 성경 요한계시록에 신마를 타신 분이 나오는데, 그 신마를 타신 분은 붉은 옷을 입고 있다 그랬죠. 피 옷을 입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뜻입니다. 이것이 붉은 목자가 나타납니다 하는 것은 바로 성경 요한계시록에 신마를 타신 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 것입니다. 이 노스트라다무스의 그림 예언에서 이 머리가 있고 몸은 이렇게 뱀처럼 있는데 이것이 격암남사고에서 소두무족을 일컫는 것입니다. 머리는 작고 다리는 없다. 바로 이 그림의 형상을 격암남사고 예언서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두무족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 소두무족의 그림, 이 그림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칼로 누군가가 겨누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칼로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겨누는 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이 아리랑 동산 역사를 펼침에 있어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나는데 그 방해하는 세력이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이를 밝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목자는 겹쳐진 달 목걸이를 하고 온다는 것입니다. 목에다 걸고 온다는 것입니다. 겹쳐진 달 목걸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금목합은 동서, 금의 목자가 합하여 이른다 동서로 지상 선국 창건, 지상의 신선의 나라를 비로소 세운다. 아리랑 동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선출기인 후광주, 먼저 나오는 그 사람의 후에 내리는 주, 라엘이 먼저 나오고, 이제 후에 따라 나오는 사람이 이제 주가 오는 것입니다. 무사 탄금 천년세, 없는 일, 이제 로봇 컴퓨터로다가, 인간의 노동이 다 로봇 컴퓨터로다가 다 됩니다. 그래서, 열매는 가야금 천년의 수명이라.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풍류를 즐기며, 가야금을 타고 풍류를 즐기며, 이렇게 노는 세상, 목숨은 천년의 세월을 살수 있는 그런 수명을 타고납니다. 이런 다곤 세상을 이루려고 두 쌍비륵이 이제 이 땅에 이른 것입니다. 길을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홍란적자 하운강, 붉은 난세에 붉은 노을 자줏빛 구름강, 이 자하도를 뜻하는 것이죠. 아리랑 동산, 거기가 자하도입니다. 무능선대 도은경, 호반의 언덕, 신선의 돈대 도솔천, 근원의 지경, 하늘의 도솔천을 벗겨짓는 것입니다. 하늘의 도솔천을 벗겨지어 사람들이 보고 따라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팔계 64효수, 38의 꾀, 육각으로, 십자가 숨쉼으로 사귀는 수, 이제 기독교, 불교, 유불선을 다 서로가 이제 사귀어서, 이제 서로가 화합을 이루어서 이루는 인류 낙원의 역사입니다. 영리 출현 홍도화, 바꾸는 이치의 깨달음으로 출현하는 붉은 복숭아꽃. 이제 현재 모든 종교에서 자신들의 경전에 알고 있는 그런 뜻은 실질적으로다가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을 바르게 이제 가르쳐 주어 이제 깨달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역경 영화 번역 묘리, 바꾸는 글, 영묘한 게 되는 변화, 바꾸는 묘한 깨달음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글을 바꿔서, 변화로 꾀하는 묘한 깨달음입니다. 지금 불교 경전을 이제 풀이해 놓았는데, 불교 경전에도 지금 스님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의 뜻이 아닙니다. 또 기독교의 성경도 지금 알고 있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의 경전 내용에는 감춰져 있는 뜻이 있는데 그것을 풀어서 올바르게 가르쳐주는 역사입니다. 정도인 정의 길은 어짐이다. 천상 성명 은비 짐은 하늘 위성 이름 숨겨가는 그롤이다. 하늘의 사람이 땅에 내려와서 하늘의 이름을 숨겨가고 있습니다. 인지 행로 정도야 사람이 가 행함이 이슬처럼 바른 길을 잇는다. 오제 중수 산인 밭의 임금 중간에 머리 위로 어짐이다. 이 아리랑 동산이 남북 중간에 이제 이르는데 그곳이 이제 전 세계의 모든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 주는 이제 머리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영리 비장 문구, 바꾸는 이치는
숨기고 감추인 글의 글귀이다. 발을 읽기 경전에는 다 숨기고 감춘 그 글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서 이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불로 자득 피차지간, 아니 이라고 스스로 얻는, 그렇게 이르러 가는 사이, 무지자승 기업 지체 세상, 없이 아는 사람, 이기는 몸을 싫어해 가는 이 세상 위로 참 사람 낳는 세상이다. 이렇게 이제 아리랑 동산 역사를 펼쳐 나가는 데 있어 이 하늘의 주위 역사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을 이루어야지만이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인류는 어쨌든 시련이 닥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로 그냥 인도함이 없으면 인류는 자멸로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인류가 구원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역사이니 이를 밝게 보시기 바랍니다. 희고 고결 예언론, 발은 연고로 예슬 맺는 예언론, 운두 장미 창란, 숨긴 머리, 감춘 꼬리, 붙는 어려움이다. 상하 질서, 질서 문란, 상하의 질서가 문란하다는 것을 있는 지혜의 사람에게 전하며, 무지자 신지, 없는 지혜의 사람은 삼가해야 한다. 이렇게 글풀이를 하는 데 있어 이것이 상하 질서가 문란하게 막 섞어져 있으니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선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자가 이걸 풀수 있지에 일반 사람은 이것을 풀이를 삼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식자우한, 아는 사람이 근심이다. 천생 유성 인간 무성, 하늘에 살아있는 성씨, 인간에게는 없는 이름, 정씨는 정본 천상 운중왕, 정의 근본은 천상 구름중의 임금이로, 제례 춘일 정씨왕, 다시 오는 봄날을 위한 정씨 임금이다. 다시 온다는 것은 재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재림을 하셔서 이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무후의 지자존, 없는 후회로 가는 자손이다. 손이 자손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세의 성군으로 오는 구원주는 후손이 없습니다. 자손이 없습니다. 혈류 도중 천조, 피가 흐르는 섬, 즉 육신으로 육신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에 와서 이제 하늘이 아침 조선에서 펼치는 역사입니다. 천중지성 정도령, 하늘이다 쫓아가라 성스러운 정도령을. 이 38선의 유대어 우두머리가 정한 아리랑 동산의 길로 하여금 이제 인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혈혈단신 무배우, 외롭고 외로운 홀로의 몸, 없는 닭의 몸의 짝이, 이 없는 배우, 이 뜻은 없는 닭의 몸이라 했습니다. 라엘과 신선은 이렇게 짝이라 했죠. 쌍미리라 했죠. 한 줄기 뒤에서 나온 복제 쌍둥이입니다.
이 아리랑 동산을 만드는 말세 성군은 이제 혼자서 이 역사를 펼치는 것이기에 이렇게 외롭고 외롭게 홀로의 몸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닭의 짝이 없이 혼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스타다모스의 그림 예언인데 여기에도 닭이 있습니다. 이렇게 닭이 있고 수레바퀴 위에 닭이 올라 앉아 있고 옆에는 봉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에 붙은 금관을 쓰고 이 세상의 수레바퀴를 이제 수레바퀴 핸들을 쥐고 운행을 하는 이 역사가 바로 닭의 짝이 없이 홀로 이 아리랑 동산을 설립한다는 것입니다. 하성 불지 천생자 어찌 성씨를 알지 못하는가? 하늘이 낳은 아들, 무부지자전, 없는 아비로 가는 아들임을 전한다. 이 독생자로 탄신함은 예수님이 출임 때도 독생자로 아비 없이 나왔다랬죠. 재림 때도 마찬가지로 아비 없이 독생자로 낳는데 그 독생자로 낳는 방법은 바로 인공수정, 복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복제 인공수정을 시켜서 낳는 것입니다. 창조주 엘로힘은 복제 인공수정을 시키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죠. 지구의 과학자들도 의사들도 복제를 하는데 인류를 창조한 엘로힘은 과학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복제 수정을 시키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제로 해서 태어나는 정씨 도령입니다. 정씨 도령은 마방아지 문성, 다만 마방의 아이를 다만 붙는다 그 성씨를. 마방의 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출임 때 마방, 말우리에서 말구유에서 나셨다랬죠. 그래서 마방의 아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계룡 도해도 천년, 계룡의 도바다 섬, 초평도는 천년의 도읍지이다. 초평도는 이제 천년의 도읍지가 되는 것입니다. 상제 지자 물부, 상제가 가는 아들이니 없는 심습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펼치는 역사이니 이제 심씀이 없는 역사입니다. 쌍궁쌍을 시구 자생, 쌍궁쌍을 아는 사람이 난다. 쌍궁쌍을 아는 사람이 난다. 방도 분자 불지, 찾는 길은 임금 아들을 아니한다. 이제 현재 진리의 길을 찾으러 찾는 사람들이, 도통의 길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찾아서는 이 길을, 올바른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궁궁지간 배궁리, 궁궁으로 가는 사이, 등 돌린 궁의 이치는 아아 종불전 버그마 버그마는 으뜸의 아래이다. 상고 신인 부처가 전한다. 흉총 각이 배점수 항점 출현 죽는 총명함으로 아름다운 기운에 등 돌리는 점괘수다. 목덜미 점출현은 목덜미에 점이 있다고 미륵이라고 이 자처하며 나오는 사람은 죽는 점괘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버그마자로 풀어서
그 진리라고 표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으뜸의 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상고 신인인 부처가 와서 푸는 것이 진정한 진리의 풀입니다. 이 죽는 총명함으로 아름다운 기운에 등들린 점괘수입니다. 이 목절미 점으로 다 추려낸다고 하는 것은 잘못 푼 것입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미륵, 화락, 무혈, 혈로, 사화, 미륵화, 낙로, 혈로, 사해화, 미륵이 됨은 더러지는, 떨어지는 눈물, 피 흐르는 사해를 화하게 합니다. 이 인류의 전쟁, 이 폭력을 이제 폭력이 없게 인류의 그런 전쟁이 없게 화하시키는 그런 역할이 바로 미륵의 역할입니다. 사지 정복, 죽음으로 감은 신은 폭력의 옷이다. 이 폭력만 없으면은, 인류의 폭력만 없으면은 인류는 무사히 낙원 세상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폭력이 없어져야 합니다. 오직 절대적 비폭력,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절대적 비폭력을 지킬 때, 인류는 무사히 은하권문명으로 다다를 수 있습니다. 낙원 세상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해원세 풀어야 한다. 원통함의 세상을.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원통함을 모두 풀고 이제 화해를 하는 이제 인류 평화를 이루는 역사가 펼쳐져야 합니다. 아리랑 동산이 바로 인류를 모든 나라 간의 갈등을 화해시키는 화목하게 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공평하게 이제 처결을 해줘서 인류 나라 간의 다툼이 없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리랑 동산 설립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보고 이 아리랑 동산 역사에 따라 이르려 합니다. 이 아리랑 동산 역사에 따라 이르는 사람은 바로 도통줄에 서는 것이며 알곡으로 떨어지는 것이며 성불하는 것입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사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상입니다.